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짜잔! 시크릿 주주 팅크스타 악세사리 만들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상자 안에는 먼저 컵과 깔때기, 리본 고리와 일반 고리, 볼체인과 헤어밴드, 헤어핀, 다양한 모양의 비즈 원단이 들어있고요. 데코참, 5가지 종류의 비즈, 마지막으로 짜잔! 악세사리 메이커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니가 시크릿 주주의 짜란! 트윙클스타를 가지고 악세사리 만들기를 해볼건데 여기에 보면은 5가지 종류의 예쁜 비즈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별 모양과 이 꽃 모양의 원단으로 만들어볼게요. 일단 지니가 넣을 비즈를 골라야겠죠. 너무나 다 예쁜데 그래도 머리에다가 하는 거니까 뭔가 색깔이 빡빡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요거랑 섞어도 너무 예쁘겠다. 요 두 가지를 한번 섞어볼게요. 트윙클스타에 있는 원단을 먼저 뿅 빼주고 깔때기를 끼워준 다음에 여기 있는 컵을 이용해서 넣어볼 거예요. 컵에 비즈들을 담고 깔때기에 슝. 오, 부드러워. 아니지, 요게 돌아가면서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니 생각에는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의 비즈를 두 개를 만들 거니까 이거를 다 넣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예쁜 행성 모양의 비즈들이 쳤잖아요. 깔때기를 빼주고 다시 왕관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무슨 타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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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왕관을 돌려주세요! 넣은 두 가지의 비즈들이 섞이도록 이렇게 슝슝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어떤다? 오른발이 아픈다. 그러면 왼발로 돌립니다. 이렇게 비즈들을 섞어줬으면 이제 지니가 준비한 이 도안을 여기에다가 끼워줄 거예요. 은색 구멍 부분이 앞을 보도록 도안을 끼워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지니가 섞은 비즈가 들어가게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아, 이걸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거구나. 지니가 여러 번 눌러볼게요. 자, 비즈들아 나와라. 그치? 오, 채워지고 있어요. 지니 생각에는 꽉 차야 예쁠 것 같아서 많이 많이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득 채워졌으면 이제 조심조심 비즈가 빠지지 않도록 빼내어주고 여기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에 고리를 먼저 넣어서 못 나오게 막아주고 데코참을 골라서 끼워주면 끝이에요. 데코참! 일단 지니는 양쪽에다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 두 개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 동물 친구들도 비슷하고? 이거 하트하트도, 하트하트도 예쁘다. 하트하트 할까? 아니야, 동물로 할래요. 일단 토끼. 토끼를 끼워주면 짜잔! 첫 번째 헤어끈이 완성되었습니다. 비즈들이 가득 채워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니가 방금 만들었던 대로 요 꽃 원단을 이용해서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원단을 꽂고 돌리고 눌러! 고리를 꽂고 끼워주면 짜란! 꽃 헤어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헤어끈을 만들어 봤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하나, 둘, 셋! 완전 예쁘죠? 짜란! 지니는 핑크핑크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도안을 이용해가지고 헤어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할 건데 일단 지니는 뭐야? 비즈를 거의 다 썼잖아? 남아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전부 다 빼버리고 여기 있는 비즈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얘는 도안이 크기 때문에 큰 비즈가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왕관을 떼고 깔때기를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큰 볼들을 담아서 넣어주고 근데 여기 있는 비즈들 다 섞는 게 예쁠 것 같은데? 비즈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동그라미 비즈들도 가득 넣어주고 다시 왕관을 꽂아준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돌려 돌려!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다 돌렸으면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엄청 예쁜 리본을 이렇게
들어주면 열려요. 여기에다가 리본을 만들 수 있는 파츠를 끼워주고 이제 도안에다가 비즈를 넣어줄 거예요. 끼워준 다음에 눌러 눌러! 나와라! 우와! 너무 예쁘다, 섞으니까! 우와, 흔다니까 더 잘 나오는데요? 지니가 처음에 만든 헤어 끈보다 훨씬 예쁜 것 같은데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비즈가 다 들어간 거였어요. 텅텅 여지 뭐예요? 아,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다고? 어차피 이거는 리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반반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개로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비즈들이 흘러나오지 않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비즈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리본 양쪽으로 비즈들이 나뉠 수 있게 모양을 잡아준 상태에서 회로로 끼워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뿅! 이 상태에서 빼주면 짜란! 이렇게 예쁜 리본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지니가 고른 파츠를 끼워주면 되는데 너무 다 예쁘다. 별도 너무 예쁘잖아. 하트! 역시 하트. 파츠를 끼우면 짜란! 요런 느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집게를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 지니가 준비한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 안에다가 글루건을 쏴준 다음에 고정시켜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니의 헤어핀이 완성! 자, 이번에도 지니의 머리하면 얼마나 예쁠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짜란! 어때요, 친구들? 너무너무 예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니 생각에는 이 앞에가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어서 짜란! 이 보석 스티커를 붙여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트 보석을 고르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뭔가 허전하니까 옆에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붙여줄까요? 반짝반짝하게? 친구들도 집에 있는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 다시 머리에 끼워주면 완성입니다!